3, 4년 차 코딩 실습에서 CT 인프라 도중에서 파크 M10번이죠? M10 park.openac.ai 그렇죠? 여기에 주소는 park.openac.ai. 이건 떨 원자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인데 뒤에 곰도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 내의 공원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공원 모듈, 공원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이트 페이퍼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좌측 메뉴에. 그렇죠?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입니다. 교육도시는 제주 AI 교육도시는 그 자체가 공원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도시 자체가 공원. 지금은 지금의 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도시는 도심 사람들의 거주 공간, 상업 공간 있고, 다음에 생산 어떤 공단도 있고, 그죠? 생산 기지도 있고, 그리고 녹지, 공원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교육 도시는 공원 자체가 도시. 처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 도시 자체가 공원이 되도록 해요. 공원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을 할 것인가 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공존입니다. 공존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새들. 그러니까 지금 제주 AI 교육도시는 제주도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제주니까. 제주도에 맞는 그러한 제주도는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좋은 예쁜 새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있는데 참새와 참새 그리고 까치, 까마귀, 꿩, 터키꿩 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개체수가 너무 많은 형태예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왕관 비둘기라든가 비둘기 그죠? 이런 국내에 없는 그러한 생명체들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생태계에 끼칠 영향 이런 것들도 엄밀히 파악을 해가면서 다양한 정말 예쁜 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극락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숲을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숲의 조성 그리고 산책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 자전거길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도로 차도죠. 그래서 공원과 도시 기존의 거주 공간과 상업 공간 요거 자체를 공원과 일치화시키는 방안 그죠?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해양 공간 바다 공원이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건물 자체가 공원의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여기 교육도시의 공원을 담당하는 팀들 개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공원 관리 시스템 그죠? 도시 공원 관리 시스템을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한다 그러면은 각 동식물의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각종 설치 미술이라든가 설치 예술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등의 관리 등의 제작과 관리 등도 필요한 거죠. 그 외에 공원 시설물이 될 수 있는 연못이라든가 그리고 시냇물 등의 조성 그죠? 그리고 바다 해양 환경 위주죠. 바다 공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공원을 산책하는 듯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원 숲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있고 그리고
종래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했어. 블록체인과 AI 기술 등을 적용을 해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공원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입니다.